안녕하세요. 에그린 TV입니다. 이제 퇴근을 하는데 힘이 들어요. 이거를 여기 해고에다가 디네마하고 이거하고 붙이면 어떨까요? 디네마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 세포트를 풀어놨어요. 2만 원짜리 세포트를 풀어놓고요. 요걸 해놔놓고는 이거를 디네마를 세포트를 풀어놔놓고 고마마 부산말로 고마마마 모내가지고 그냥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 큰거 가져가셔가지고 그나마 썰렁해요. 없어요. 네. 그 지금 요것도 릴리 언셉스도 지금 요 꽃대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집으로 들고 가야 되고요. 디네마 꽃펴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비로바는 꽃이 다 져가고요. 네. 지금 이게 종절 섞고 가고 이거 물 준다고 이래놓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요. 네, 그냥 가요. 예. 아이고야, 되네요, 돼. 내일은 또 미래화해 단지를 가야 돼서 빈 트레이를 들고 지금 내려가요. 퇴근하면서 차에 싣고 가서 빈 트레이요. 예. 지하 4층요. 4층까지 사람들 다 퇴근하고 없지요. 제차 여기 있어요. 또 퇴근을 합니다. 붕붕이도 기름도 없네요. 부산은 지금 9시인데 벌써 아직도 22도예요. 네, 퇴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혹여나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그뭐 3,000명 될 거라고 이벤트 했고 그거는 안 해도 그만인 거죠. 근데 제 마음이었는 거죠. 뭔가를 나누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 왈캐리아나 진행벌브가 몇 벌브인가 정답자에 한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댓글 다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댓글 다신 분들도 제가 다 이제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그거를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드려서 문자를 주십사 하고 이랬는데 받으시는 분도 댓글 이벤트 당첨됐다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안 받으신 분들은 나도 댓글 많이 달았는데 왜? 댓글 안 달았다고 내가 안본건 아닌데 왜? 이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댓글 안 달으면 누가 봐주셨는지 몰라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평소에 댓글 많이 단다고 한두 번 감사해서 제가 뭘 보낼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보내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낼까요? 공개적으로 그런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그린 TV 좋아해주고 눈말 맞다나 하하하 웃으면 그 오도방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참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가 순간이나마 스트레스를 날리고 웃음은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도 9시에요. 이제 퇴근을 하거든요. 완전 뭐 점심 개눈감 주듬 먹고 저녁 5분 사이에 먹고 일 들어가고 지금 퇴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근데 어저께 영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려서 신랑하고 사과 먹는 거 그냥 일상 브이로그니까 해그린이 이렇게 삽니다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올렸거든요. 근데 뭐그 댓글 같은 걸 많이 달아서 드린 거는 아니고 정확하게 그때 그 왈캐리아나 파악함이 그 진행벌브가 두 개로 알고 있었는데 네 개가 되어서 너무 기뻐서 그냥 그 이벤트를 했고요. 파악함이는 네 벌브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진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세 벌브 이상의 25만 원 정도를 받아야 전진촉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손해 보고 싸게 드리고 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난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벤트를 하거나 뭘 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번에 이벤트 하신 걸 정확하게 왜 했는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드릴 때 제가 좀뭐 싸게 드린다든가 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거는 그 난원이 책정하면 그 난원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피곤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저리 주저리 참 저를 이렇게
힘들게 주저앉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벤트라는 것 역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였었고, 그 명분에 원래 정답자만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벌브라고 하셨어도 어느 정도 차별을 두기 위해서 정확하게 캡처해서 그거를 보내주시라고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조금 더 좋은 걸 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뭐 유튜버님도 3,000명 그 이벤트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그 당시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벌브 자체가 진행 벌브가 5-6개라고 해도 일단은 틀려도, 거기에 댓글 다신 분은 그 외국인을 제외하고 제가 19분에게 예 고마움의 표시를 한 거거든요. 못 받으신 분들은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저에게 잘하셨고 고맙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벤트는 이벤트였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19명 당첨하고 나머지는 제가 잠시 그 영상을 비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한데, 사실 운전하면서 잠깐 잡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영상을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아 오해를 하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첨자 발표를 했고요. 그랬는데 그 당첨되신 댓글을 다신 19분이 미처 방송을 못 보셔서, 제가 발표는 했으니까 저에게 솔직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닉네임이 있었기 때문에 주소를 달라 한 거고요. 근데 뭐예요? 이러면 제가 그랬죠. 댓글 이벤트 당첨되셨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드린 거는 아니에요. 그때 그 이벤트에 대해. 그러면 댓글 많이 달아주면 쭉 달아주시는 분들 몇백 명이신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할 순 없죠. 감사하죠. 고맙죠. 늘 고맙습니다. 그래도 너무 섭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카메라를 들었는데, 이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심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작은 말 한마디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정말 피곤할 때는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좋은 거 선물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주면 사람들은 더 바란다, 받은 사람들은 기분 좋지만 안 받은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그래서 돈을 주고 팔아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무슨, 그렇게 되면 정말 그런 몇 가지 때문에 사람은 정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건을 갖다가 해서 돈 엄청 남았을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정말 제가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일을 오늘 하루를 했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요. 내일의 언박싱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가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겠는데 내일 언박싱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에란기스 비로바 토분하고 골피하고 그 다음에 파피오 페들럼 세 가지, 파피올룸 델리안티아하고 헬레아늄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거 있죠. 큰 거 꽃 큰 거. 아 또 이거 퀴즈 낼까요? 꽃 큰 거. 리카스테 리카스테 3종 옵니다. 리카스테 3종. 그 다음에 모레는 네. 또 한 가지 저질렀습니다. 왈캐리안 한 개를 저질렀고요. 굴피가 또 두껍다고 해서 길고 얇은 것 좀 구해달라고 해서 그걸 좀 해줬고요. 오늘 또 누군가에게는 굴피를 안 보냈고요. 예. 그때 영상 작으면, 영상 올라와서 좋아했더니 영상이 짧았어요. 이러고.
그래도 참 얼마나 기다려주시면 그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네네. 일단 편한 밤 되시고요. 예.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고맙고. 오! 파란불입니다. 그린라이트입니다. 모든 인생의 길이 그린라이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진짜로 진짜로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